네, 제7회 서울 여성영화제가 오는 8일부터 8일간 신촌 아트리움 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개막작인 루크레시아 마르텔 감독의 아르헨티나 영화 훌리걸을 비롯해서 27개국 9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김기준 기자입니다. 제7회 서울 여성영화제가 오는 8일 개막합니다. 방송인 배유정과 영화배우 이혜은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행사는 8일 오후 6시부터 신촌 아트레온 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 여성영화제는 총 7개 부문에 27개국 9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됩니다. 최근 2년간 만들어진 작품들을 소개하는 새로운 물결. 1960년대 체코 뉴웨이브의 주도적인 인물인 베라 히틸로바 감독의 특별전, 터키 영화 특별전, 그리고 10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다룬 영 페미니스트 포럼 등이 주요 부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성매매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영상 공동체 부문에서는 한국, 인도, 이란, 대만 등에서 출품된 6편의 작품들이 상영돼 지역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가 영화제 중 마련되며 여성 관객의 편의를 위해 놀이방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해마다 90%가 넘는 관객 점유율을 자랑하는 서울 여성영화제는 올해도 상당수의 상영작들이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고통받는 여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사창가에서 태어나, 결혼 선고, 끔찍하게 정상적인, 그리고 올가미 등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 행사 참석을 위한 해외 여성 감독들의 방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정상적인의 셀리스타 데이비스 감독을 비롯해 개막작 홀리걸의 루크레시아 마르텔 감독, 결혼 선고의 아나 주리아 감독, 종이로 만든 아이의 청푸이스 감독, 제니퍼 존스 독일 쾰른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비타린 대만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20명의 해외 게스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